지금부터 저희들이 특별 순서로 오늘 저녁부터 매일 저녁 7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특별 음악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남가주가 자랑하는 찬양팀, 그리고 우리 특별히 기타 듀엣, 오렌지 카운티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부 듀엣이 되겠습니다. 이 두 팀께서 열심히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을 선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낮에 하셨던 내게 강 같은 평화 아시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좀 드세요. 예. 갑자기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시답니다. 그래서 한번 하시겠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원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허리에 손 이쪽에 허리에 손. 바다 같은 사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사랑하겠습니다. 진리와
Thank you.
주제가 빈뜯어 살기로 하게 부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서 시간에는 로마린다 교회 조상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지난 1년 동안 서구 지역 각 지역에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의 사랑하는 이 동산에 함께 모아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36년 동안 주님께서 이 서부지역 장막 집회를 주관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곳에 올라와 우리 자신을 깊이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려가지만은 지난 1년에 우리 각자의 생애를 살펴볼 때 부족하고 흠이 많고 모자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여러 가지 허물, 주님이시여 성령의 은혜로 우리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들 완전히 불살라 예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금년에도 주님의 귀한 종들을 보내주시고 때맞추어 기별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의 거칠어진 심성을 부드럽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동산에 근 천여명의 식구들이 나이 어린 어린아이로부터 90이 넘으신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함께 모여싸오니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셔서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이 넘치는 집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가든그룹 교회에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이런 봉사를 통하여 각자의 생애가 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부지역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지난 36년 동안 이 귀한 장막집회를 이어와 싸우니 아버지 앞으로도 새로 임하는 모든 교회마다 주님께서 이 장막집회를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배나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셔서 서로 이 귀한 집회를 맡도록 자원하는 교회가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복해서 일주일 동안 행복하도록 도와주시고 개인에게는 회개와 결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 서로서로에게는 피차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다 같은 식구 한 식구가 된 이런 기쁨을 통해서 하늘까지 가는 귀한 가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아버지여 그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이 집회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운명이 바꿔지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 생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였사오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에게 함께해 주시고 모든 강사님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실 김석수 목사님에게 함께하셔서 이 한 시간 동안 성령께서 임재해서 우리 듣는 자로 하여금 회개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삼아주옵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저녁 집회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도하신 우리 조상문 장로님, 1984년에 제1회 서부연합야영회가 바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벌써 우리 조상문 장로님도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37회 나아가서 앞으로 100회가 될 때까지 이 서부연합야영회가 계속 발전되어 가리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저녁에는 김석수 목사님 지난밤에 이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현재 동중환 앞에 합회장으로 계시고 정말 말씀의 목자로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저희들이 환영하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분 일찍 시작했죠?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 이 노래는 제가 학생 청년 때 제일 많이 애창되던 복음 성가입니다. 예, 우리 김남용 목사님이 목사님 총 주제를 뭐로 할까요? 고민하는데 전화가 와서 주제 정했습니까? 아직 못 정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안 한다 하면 오지 말라 할까봐. 그래서 그 순간은 퍼떡 오래전에 학생 청년 때 애창되던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젊은 시절이 생각나서 아주 감회가 새로워서 번뜩 그거 좋겠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 하자. 어떤 말씀도 이 주제에 다 해당되는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거 합시다 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걸 주제가로 정했습니다. 너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느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공감이 되는 한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일본으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한 교회 저녁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온 교인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멘트를 날리기를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 모든 교인들이 무릎을 꿇고 개인 기도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필요로 하는구나. 너는 내가 필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명철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 주님은 저에게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멈춰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동안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방황과 갈등 후에 성령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말씀에서 비로소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소경이면서 거지인 이 바디메오는 거지였으니 배도 고플 것이고 그래서 먹을 것도 필요했을 것이고 입을 옷도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런 일시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뜨길 원했다. 눈만 뜨면 더 이상 남에게 구걸할 필요도 없고 배가 고프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주님께 눈을 뜨길 원했다. 바로 그것이다. 제가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요 지혜의 근본이시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이신 주님만 내게 계시면 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었는데 미련하기도 나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나는 오늘만 아니라 늘 주님께 일시적인 것을 구했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보면서 얼마나 나는 어리석은 인간이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집착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출발하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 유대에서 가장 낮은 지역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비된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예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 가까이 이르자 구걸하던 소경이 무리들에게 누가 지나갑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야.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소리치지 말라고. 그때 이 소경은 더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때 주께서 그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가까이 오자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요, 나도 알 것을. 예수님이 그가 소경이여 거지인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거지가 뭘 원하겠습니까? 보면 모릅니까? 거지인 것을.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에 대한 바보들의 대화 같습니다. 앞을 못 보는 거지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도 바보 같고 예수님의 질문에 마치 동문서답이라도 하듯 그의 대답 역시 바보 같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대답 역시 바보 같습니다. 그에게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주께서 소경의 믿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도대체 이 소경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기에 이 소경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했던 말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한 적도 없었지요. 소경이 무슨 믿음을 가졌기에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과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 답은 그의 외침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지나갑니까? 나사렛 예수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상식적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나사렛 예수야. 그러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야 맞는 말이지요. 누가 지나갑니까? 나사렛 예수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지나가냐?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나사렛 촌놈 출신이 뭔 위대한 선생이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당시 이 말은 예수를 아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요,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말한 약속된 바 다윗의 씨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친 것은 이미 이 소경은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가리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초면이지요. 초면인 예수님 앞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메시아 되신 주님인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가난한 동네 촌놈 출신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할지 몰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이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은 믿음이 없이는 요구할 수 없는 말이지요. 어느 맹인도요, 어느 앞을 못 보는 소경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한 번도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여러분의 옷깃을 붙잡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목사인데도 한 번도 그런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요청만 했다면 뜨게 해줄 수 있었는데. 전철역이나 거리에서 뭔가를 패놓고 한 푼 주세요 하는 소경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소경들의 앞을 내가 지나갔음에도 나에게 한 푼 달라고 하는 요청은 내가 많이 들어봤어도 내 옷깃을 붙잡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소경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맹인도 당시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는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 소경은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게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하고 돈을 요구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에게는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했습니다. 주여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에게만은 소원이 다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예수가 오시리라고 약속된 메시아요 구주이심을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이 거지가 불쌍하지요? 왜 이 거지가 자신을 불쌍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부귀 영화를 못 봐서요. 부모 형제를 못 봐서요. 아름다운 여인을 못 만나서요. 아니요. 진짜로 내가 불쌍한 이유는 메시아에는 메시아 대신 당신을 내가 못 본 것이 내가 불쌍한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메시아 대신 당신을 보게 해 주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꾸짖고 나무래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보신 것이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찰나인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시끄럽다고요. 시끄럽대요. 이 세상에는 주께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방해 놓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 안에서도 그래. 소경은 방해를 무릅쓰고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극적인 장면이 하나 소개됩니다. 조금 전엔 거지가 예수님을 불렀지요. 이번엔 예수께서 거지를 부릅니다. 저 사람 불러오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너를 부른다. 그 순간 오늘 성경에 보면 어이가 없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소경이 뛰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뛰는 소경 봤나요? 소경은 못 뜁니다. 소경은 서서히 걸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지도 새도 모르게 하루에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경이랍니다. 행방불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 야밤에 망이를 짚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 죽는 소경도 많고 어느 갯가에 그냥 글로 쓰러 넘어져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찾지 못하고 행방불명된 소경도 많고 소경은 못 뛰입니다. 게다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지. 이 겉옷이란 말이 아주 매력이 있어요. 겉옷은 거지에게 걸치면 외투요, 깔면 이불입니다.
그의 마지막 재산이요 하나의 미천이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이 겉옷은 소경의 유니폼이야. 이것이 있어야 얻어먹을 수 있어. 이분이 곽선희 목사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아주 존경받는 영적인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늘 걸어서 이제 방문을 할 때인데 교회를 나서면 홍의 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답니다. 근데 그 문 옆에는 늘 길가에 뭘 펴놓고 앉아있는 소경 시각장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지나갈 때마다 뭐 조금씩 도와주고 그랬는데 늘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목사님이 신방을 하다가 길가에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만난 겁니다. 저 사람도 목사님을 보더니 아주 당황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이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남노한 옷을 입고 떡 앉아서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한 말이, 목사님, 그건 유니폼이에요. 그거 입어야 앉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넥타이 매고야 됩니까, 그게? 그러더랍니다. 이 소경은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었지요. 혹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혹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입은 유니폼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똑같으나요? 오늘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다시 이 옷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이 남루한 유니폼이 이제 나에게는 필요 없다는 말이지요. 내가 예수님에게만 막 가면 이것이 이제 필요 없는 것을 내가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겉옷을 내어 던지고 달려갔대요. 여러분들이 내던져야 할 겉옷은 무엇이나요? 여러분들이 던져 벗어야 할 유니폼은 뭔가요?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거치장스럽게 만드는 여러분의 유니폼은 뭐냐고? 예수님에게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의 겉옷은 무엇인가요? 소경은 생각했습니다. 주님께 달려가는 일에 이 겉옷은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주님께만 달려가는 이 유니폼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그는 벗어던지고, 그것이 그의 재산 목록이었잖아요. 이거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거 던져버리고 주님께 달려갔대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지요. 그리고 소경이 뛰어 예수님께 옵니다. 꼬꾸라지든 말든 좌우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 예수님께 달려갔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죠. 여러분, 소경은 도대체 뭘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는 늘 마음속에 메시아로 확신한 나사렛 사람 예수를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음 기록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았다. 소문으로만 듣던 메시아를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어. 눈을 떠서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것이 예수였거든요. 그는 눈을 떠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늘 생각해왔던 이분이 바로 구세주임을 더욱더 확신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길에서 주님을 쫓았대요. 메시아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얼마나 그의 엄마 아버지를 보고 싶었겠어요. 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의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쫓았대요. 그리고 메시아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대요. 이 소경이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소경은 눈을 뜨자 예수를 쫓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뜬 눈으로 무엇을 쫓고 있으시나요? 소경은 눈을 뜨자마자 예수를 쫓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뜬 눈으로 매일 무엇을 쫓고 있으시나요? 소경은 눈을 떴을 때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을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보았대. 여러분과 저도 영적인 눈이 뜨여 매일 예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눈뜬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달라고 하십니까? 비싼 집 한 채만 달라고 하실까요? 대형 교회를 하나 지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원하든지 그 소경은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소경이지요. 주님이 오늘 소경인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들꽃 김영자라고 하는 이 크리스천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시를 썼는데 아이 시는 너무 감동적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지루하지 않는. 내가 하는 거 해야 되는데. 들꽃 김영자,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 그들은 주님의 영광 중에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였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너희 구하는 바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말씀하셨고, 바디메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그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3년간이나 주님의 삶을 보며 따라다녔던 두 제자는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때까지도 주님이 땅의 영광을 취하시리라 믿고
땅의 영화를 구하였지만 안못 보는 소경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기에 눈도 뜨게 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저도 바디메우처럼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바디메어의 눈을 열어주신 같이 저에게도 주님의 뜻이 밝히 보이는 영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싶습니다. 아, 감동적이지요. 가슴 아픈 일은 제자들이 3년간이나 주님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몇 년간 주님을 쫓았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지요? 바디메어의 눈을 열어주신 같이 저에게도 주님의 뜻이 밝히 보이는 영안을 뜨게 해주세요. 아, 감동적입니다. 소경 거지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낫다는 말이죠. 자상하시고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 여기 소경이면서 거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상거지란 말입니다. 소경이면서 거지, 상거지입니다. 여기 성경을 소개하기를 이 친구 이름도 없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 세상에는 태어났으나 사람 대접 한번 받아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의 요청도 귀 기울이시는 예수. 더욱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중인데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제정신이 아닐 텐데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중인데 한 불쌍한 거지조차에게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수. 이 거지는 태어나 평생 사람 대접 받아본 날, 태어나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을 본 날. 주님께서 지금도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참으로 원하는 게 뭐냐? 우리도 주님께 많이 구하잖아요.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하잖아요. 근데 이 소경 거지는 참 우리보다 월등히 많아.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말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구했습니다. 돈 몇 푼 주는 것은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요구 가운데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을 구해 소경은
돈은 사람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 구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주여, 주의 품성을 몹시 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내 의지도 안 되고 사람도 줄 수 없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거 구하란 말이지요.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줄 수 없잖아요. 주님만이 뜨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만 구해. 그러니 10년,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집사, 장로, 목사가 돼도 변화가 없어.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구해야지 우리가 변화가 되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백날, 천날 받아도 변화가 되지 않겠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감동 잡수셨습니다. 봐라,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봐라. 아, 멋지지?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신데도 예수님은 너무 기쁘고 행복했지요.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몹시 기쁘게 해드린 주인공이 되십니다. 지체지 않고 봐라.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주 드리는 기도들은 주님과 코드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쟤는 맨날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만 이렇게 구해 나한테, 내가 안 줘도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있는데, 이런 것 우리가 많이 구하지는 않나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요구는 주님과 코드가 맞는지요? 바디메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요. 주님을 만나면 꼭 하고 싶은 간구가 분명했지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열망했지요. 그는 자신이 만나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보고 싶었지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같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짓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는 정말로 주님을 보고 싶었거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눈이 열려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뜻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여, 내가 그동안 헛된 것을 많이 구했네요. 주님이 주시지 않아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 내가 구해왔네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그 주님이 저에게 주셔야 하는 것. 하나님이여 저를 깨끗케 하옵소서. 오랜 신앙을 해도 잘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 주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내 영 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여 거지는 참으로 주님께 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많았을 터인데 그것들은 주님이 없어도 주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경의 이 간증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여전히 세상 것을 많이 구했네요. 주님, 이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거 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 이제 그런 것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 구하면서 주님 일하다가 그리운 우리 주님 뵙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